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유도하는 요차카 유몽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디자인 멋있고 연비 효율성까지 좋고 가성비 넘치는 독일 3사 베스트 셀링카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BMW 차량 중에서도 베스트 셀링카, 중고차 시장 내에서도 정말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바로 BMW사의 뉴 5 시리즈 520D M 스포츠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 할 건데요. 이 차량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뉴 5 시리즈 차량이 아닙니다. 바로 M 스포츠가 적용된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외관 디자인 정말 머스름을 더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머스름 더해주는 블랙 바디, 실내에는 희소가치성이 높고 럭셔리함까지 더해주는 브라운 시트가 적용된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연비 효율성까지 좋지만 이렇게 M 스포츠 차량인 만큼 정말 완벽한 퍼포먼스까지 더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 만한 금액의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6,7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이지만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 만한 금액, 바로 1,59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이 M스포츠 5시리즈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사의 뉴 5시리즈 520D M스포츠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4월에 목된 2013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99,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 돼 미세는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조수석 앞핸다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웅장한 머스럼을 더해주고 있는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눈썹 미등과 흰색 엔젤아이 등 순정 HID 옵션, 옆으로는 LED LED비상등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BMW 차량만의 장점이 키드니 그릴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릴 상태도 깨지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이렇게 라이트 워셔와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핸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코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상태도 백화현상 일자로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와 LED 비상등 옵션, 가운데 쪽에는 후방 카메라 옵션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준대형 차량이지만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BMW사의 뉴 5 시리즈 M 스포츠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왜 베스트 셀링카 차량이고
판매율 1등인지 알 것 같은 너무나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웅장함과 머슬업이 되어주는 블랙 바디에 실내에는 이렇게 럭셔리함까지 되어주는 이 브라운 시트의 조합은 정말 환상의 조합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디젤 엔진이 차량이지만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운행에 많은 도움을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이렇게 2013년형 차량부터 멋스러운 디지털 계기판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일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99,420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핸들 상태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왼쪽편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우측에는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옵션과 오토 스탑 옵션, 우측으로 센터페셔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CD 플레이 옵션과 각종 오디오 버튼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기어 노브 보시게 되면 BMW만의 장점인 바로 전자식 기어봉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편에는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아래쪽에는 전후방 감지기 버튼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각종 내비게이션 매뉴얼 버튼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선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선루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파스 쪽에 5단 송풍구 옵션과 작은 수납 공간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디젤 엔진이라 어느 정도 소음은 있지만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것 없이 퍼펙트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BMW 5시리즈 M스포츠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BMW사의 뉴 5시리즈 520D M스포츠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4월에 등록된 2013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99,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 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조수석 앞핸다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좋아해 주시고 왜 베스트 셀링카 차량인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은 차량인데요. 이 차량 바로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 저희 효자카에서 깜짝 놀라실 만한 금액의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6,7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이지만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이 그만 드릴 수 있는 금액 1,590만 원.
1,5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BMW 뉴 5시리즈 M스포츠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